문어다. 미치겠다. 큰 거다. 야, 이거 랜딩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제발. 안 돼. 아, 나 미치겠다. 키로짜린데, 와. 안녕하세요. 저 앞에 보이는 대교가 돌산대교입니다. 배가 두 자리가 남았었는데 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워킹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버스 타고 왔습니다. 한국 낚시 아카데미 버스 타고 와서 365 피싱 사장님께서 1톤 트럭을 빌려주셨어요. 아침에 일찍 도착했는데 뻘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신기양 화태대교 밑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다시 백을 해서 22km 왕복, 44km 왕복했습니다. 사용 태클은 그렇습니다. 바낙스 페스타 C632R 선상 때 문어 때 갖고 다니는 아주 저렴이죠. 릴은 바낙스 아폴로 티탄. 이게 스펙이 어떻게 되더라? 5.3:1. 바낙스 아폴로 티탄 SW 리미티드 그겁니다. 그리고 채비는 선상용으로 자작을 했던 건데 길이는 한 50cm 정도 되고 반짝이 달 수 있는 거 팔자 매듭으로 해가지고 달아놨고 밑에는 핀돌에 3개 구슬로 했습니다. 축간 구슬 그 약 2cm 밑에 추후 달 수 있게. 오버헤드로 던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처음엔 슬슬 던져보고 그리고 좀 적응하다가 뭐야 애기 두 개 달고 10호추 달았어요. 스피닝 장비를 농어대를 갖고 왔어요. 집에 보니까 묻지마 농어대. 정말 몇 년 전에 산 건지 기억도 안 나는 그 11피트짜리 3.3m짜리가 있는데 그거랑 예전에 구매했던 에어노스 XT 5000번 PG 파워기어 사양이라고 기어비어 좀 낮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초장타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던질 수 있는 만큼만. 뭔가 있었는데 근데. 자, 여수 기준 7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실물입니다. 보름 살이네 뭐. 보름 이거 만조가 오전 9시 14분 간조가 15시 15분 지금 시간이 8시 26분인데 거의 끝들물이죠. 이제 만조 직전인데 9시부터 3시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때가 들물이고 들물 되면 저쪽 대교 넘어서 여객선 터미널인가? 거기 앞에 거기가 포인트라고 하시는데 날물 되면 지금 가보니까 먼저 거기 들려봤지만 석축이 있더라고요.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밍만 해주면 대충 한 저거 한 15m 나갔을려나? 저 정도 했다가 나중에 좀 잘 안 나간다 그러면 싱커를 좀 올려가지고 그래도 비거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농어대 쓰죠 뭐. 스피닝 캐스팅은 편한데 릴이 파워기어 사용 PG라고 해도 제압력에서 조금 힘이 딸리죠. 베이트 릴은 기어비가 고기어비라고 해도 스피닝보다는 힘이 셉니다. 왜냐 스피닝이니까 그 핸들 그 중심축이 기어 힘을 바꿔가지고 라인 롤러 로터를 좀 구동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 힘의 전달이 직접 전달이 안 되고 한번 꺾어져서 전달이 되는 그래서 아무래도 릴링을 할 때 문어가 작은 녀석이라도 걸려있으면 제압하기가 조금은 스피닝보다는 베이트릴이 유리하죠. 대신에 이제 베이트릴은 백럿이라는 게 있으니까 캐스팅은 뭐 힘껏 친다든가 그럴 수 없고 오늘 또 캐스팅 전용 그게 아니고 원줄도 마캅사 8압 1호를 감안했어요. 파워프로나 제이브레이드 좀 브랜드 중에 저가형을 좀 즐겨 쓰는데 그 녀석들 한 3호 정도 두께가 될 겁니다. 선상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던지죠. 추가 뭐 25호 30호 막 이러니까 10호 다르려니까 뭐 애기 같네 이거. 선상에서도 기업이 5.3:1이면 힘이 엄청난 녀석인데 드랙력은 8kg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스 인쇼보다는 좀 무거운 편인데 한 75g? 75g 정도 더 무겁습니다. 왜 무거운 거 했더니 스프를 한번 빼보려고 케이싱을 조금 분해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케이스가 메탈 프레임이더라고요. 항공 알미늄? 고강도 알미늄?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힘은 세겠지. 그냥 가볍게 쳐가지고 탐색 좀 해보다가 날물이 되면
저쪽 대교 넘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워킹이 재밌어. 이 알게 모르게 짜릿한 이 도보낚시가, 근데 마리수에는 그렇게 구애를 받으시면 안 돼요. 아, 제대로 박혔는데. 아, 이런. 시작하자마자 털리네요. 오, 와, 이거 16호인데, 나일론. 모노라인 16호로 한 건데. 16호를 막합사 1호가 이기네. 자, 이건 채비가 밑에 묶은 데가 좀 터져가지고 직결 채비를 흉내를 낸 겁니다. 큰, 그 개 중에 큰 핀돌을 하나를 묶어서 거기에 그 다음 사이즈나 뭐 같은 사이즈가 많다고 하면 같은 사이즈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사이즈에 핀돌을 3개 정도 묶습니다. 네, 파랭이랑 주황이. 어이, 오늘 날 흐리다고 했는데 날만 맑으네. 16호니까 처음에 캐스팅할 때 슬쩍 좀 해봐야죠. 슬쩍. 수초가 맞나요? 레벨 와인더 때문에 확실히 비거리는 손해봅니다. 뭐야? 빠졌나? 아, 핀도레가 벌어졌네. 뻥돌이 끼어서 16호에서 14호로 내려봅니다. 직벽도 있다고 하시니까 직벽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부터 콩콩 찍어서 주 앞에까지 갔다가 살짝살짝 던지면서. 그만하시게요? 포인트 이동하려고요. 아. 뭐 다른 어종은 이런 게 통하지 않는데 문어는 직벽 내림 낚시가 가끔 올라오죠. 가끔. 일단 한번 저거까지 바짝 붙여서 끌어보고 조금 던져서 또 끌어보고 이런 캐스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14호 되니까 잘 날아가요. 자, 물이 죽죠? 정조가 가깝습니다. 선상하시는 분들도 언더 캐스팅 하시다가 그 백러시 방지하려고 서밍이 엄지손가락을 놓으시는 서밍이 좀 익숙해지고 백러시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 주위 없을 때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배에서는. 근데 오버헤드 캐스팅 머리 위로 던지는 그런 거 해보시다가 가끔 가다 뵈면 쭉쭉 던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선상하신다고 라이트 지깅 밑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가끔 가다가 뭐 조류가 멈춘다거나 한번 해보세요. 캐스팅도 좀 해보시고. 어허, 채비 손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와, 왜 뭐가 걸렸길래 이래? 아이씨, 제대로 털렸는데. 중간에 뭔가 있습니다. 한 30분만 더 놀다가 이동하죠. 저쪽으로. 여기 거의 1타 1필인데. 아, 오늘 되게 기분 좋았거든. 안 물어보던 트럭도 다 몰아보고 창문 내리고 달리는 그 아침 공기 상쾌함. 여수가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니까 공기가 진짜 맑아요. 막 숨 쉬는 게 막 기분 좋아 저절로. 낚싯대를 안 갖고 와서 한 1시간
거기서 담배 뻑뻑 피다가 한 시간 반 정도를 허비를 했네요. 예, 그때가 피딩인데 이번엔 왕눈이 레이저랑 주황.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께 놀림 당하는 것보다 총무용님이 아주 그냥 요즘에 꽝주사라고 놀리는 거 신났어. 어이구, 완전히 꽉 차고 왔는데. 아. 총무용님이랑 둘이 워킹하려고. 요즘에 하도 꽝을 치니까 종무 형님이 야 너 쭈꾸미 시즌 오면 나랑 정면 대결 한번 해볼래? 제가 뭐 건방 떨거나 이런 거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우리 종무 형님 한번 밟아줘야 되겠어. 자 뭔데 한 마리 내리자마자. 자 오늘 맞습니다. 나오네. 자 이 제압력. 자 오다 꾹꾹 하죠. 이거 문어입니다. 선상 장비가 이래서 좋은 거야. 이 제압력. 어, 요거 사이즈 좀 됩니다. 호호. 자, 첫수. 사이즈 좀 되진 않는데. 첫수입니다. 근데 담을 순 있어. 뭐, 근데 꼭 아이스박스를 갖고 가면 안 잡히더라고. 아이스박스 여기다 그냥 놓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아이스박스 안 갖고 와도 되겠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여기 어죽자원이 많다기보다 문어가 있는데 제가 던진 거예요. 재수죠, 재수. 아니면 지금 시간이 정조 시간이구나. 아, 손맛 좋다. 제가 탐색한답시고 던지고 계속 쭉 끌어왔는데 그럴 필요 없어. 멘트 하냐고 잠깐 쉬었거든요. 스테이. 그러니까 와서 올라타 있네. 자, 베이트릴은 스풀에 감기는 이걸 골고루 잡아주려고 요 구멍 보이시죠? 요걸 레벨 와인더라고 합니다. 평행 건사 잡아줘요. 그게 방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 레벨 와인더 구멍 홀로 원줄이 통과되기 때문에 풀리면서 모든 방향에 있는 그 원줄은 레벨 라인도 홀로 통과돼서 나가니까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거리에선 좀 손해를 봐요. 근데 반대로 한번 회전을 하면 백러시라는 거, 내 원줄이 풀리면서 살짝 잡아당기는 그 힘보다 회전 RPM 이게 더 많이 올라가니까 거꾸로 확 추월해서 확 돌아버리죠. 그걸 백러시, 백러시라고 하는데 스피닝이 비거리에 던지는 그 편의성은 좋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베이트릴이 레벨 와인드 없는 베이트릴이 캐스팅 비거리가 더 멀리 갑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백러시가 무섭긴 하지만 연습만 하시면 베이트릴로도 충분히 문어, 워킹 뭐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돌산대교, 아까는, 아, 저기가 어디더라? 아무튼 돌산대교 선착장? 거기서 그 육지 라인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완전 인천할머니라 지금으로 봐서는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던져야지? 저기 있을려나? 쭉 떠내려갈 것 같은데. 물만 빠지면 저기 다리 밑으로 한번 교각 근처로 던져보고 싶은데. 어휴.
그냥 떠내려가기 더 볼까? 원줄 텐션만 유지해주고. 어차피 뭐가 당기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톡 쳐봐가지고 밑걸림처럼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챔질하는 그 낚시니까. 저기서 지금 던진 데서 옆으로 쭉 떠내려가면서 탐색하게. 자, 릴링이 됩니다. 뭔데? 빨리 오긴 하는 거야? 와, 이거 문어 오면 대박인데? 문어 아닌 것 같아, 근데. 아. 내 부러질 것 같아. 문어일까? 꼬꼬 박는 게 없었는데? 릴링 되는 건 신기하고. 문어다. 미치겠다. 큰 거다. 야, 이거 랜딩 어떻게 해야 되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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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안 돼. 안 돼. 아, 나 미치겠다. 키로짜린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와, 환장하시겠네. 아, 키로짜리 놓쳤어. 눈앞에서 놓쳤어. 저기 가고 있어. 야, 야, 너 가지마.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있구나, 엠마. 가지마. 와, 진짜 낚싯대 부러진 줄 알았네. 요게 요 턱이 문제네요. 아, 진짜 선상에서도 보기 힘든 사이즈인데. 놀 포인트 정해졌어. 자, 가까이는 없었고 뭐 몇 번 캐스팅 하지는 않았지만 멀리 있었습니다. 일단 문어가 오면 요 밑으로 내려가서 요 석축에 닿기 전에 그때 랜딩을 해야 되겠어. 아니면 저쪽으로 가서 저쪽 석축에서 하든가.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나 왜 이랬지. 예, 이게 되면 원투대도 되는 건데. 차라리 원투대로 할 걸 그랬나? 와, 미치겠다, 진짜. 이게, 워킹에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수면 위로 딱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막 너무 커서. 손맛은 봤네요. 와, 낚싯대가 부러지려고 했어. 무늬는 지금 이게 워킹인데, 이동 안 할 거예요, 저. 태클박스랑 아이스박스 여기로만 갖고 오고, 굳이 뭐. 여기 내려간 데도 숨 찰 것 같아. 지금 물이 빠지는 중간인데 지금도 여기 물 잘 안 빠지거든요. 아까는 이거보다 조금 더 깊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도 다리가 크니까, 사이즈가 크니까 밑에 돌을 잡고 도망갔어. 되게 얼굴만 보여주고. 하긴 얼굴 봤으니까 됐습니다. 키로 오버가 아니고 한 2키로 돼버렸는데. 너 친구가 더 커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 컸어요. 미치겠다. 아, 1.5kg에서 2kg 되는 거 놓쳤어. 아, 얼굴 보니까 더 승질나네. 아, 나 진짜. 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바다에 그거 딱 한 마리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은 입질도 없고. 진짜.
아니 드롭봉이 안 됐어. 펜슬장 다음엔 낚싯대를 그냥 부러뜨리려네요. 아니 누군 뭐 부러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나? 낚싯대 부러진 게 겁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이게 속축이 보이니까 저거에 달라붙으면 어쩌지? 그랬더니 딱 달라붙네. 아 에이 순전히 감으로만 했구만. 에이. 조심하세요. 모르다 보고 중간에요? 예, 맞아요. 찐낚시가 좀 되나요? 예? 찐낚시는 모르겠어요.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은데. 예. 뒷걸림은 없죠? 예, 생각보다는. 예. 어제 등대에서 하려고 하니까 등대는 사람들 막. 등대가 어디예요? 아. 아무리 가도 저쪽으로 가야 돼 있어. 드디어 잡았다. 아, 아까는 이거보다 더 컸거든요. 우와. 우와, 잡았어. 가까이 있구나. 건졌어. 예, 예. 아이씨. 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잡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한 마리 건졌다. 와, 500은 되겠다. 아까보다 작으니까 확실히 제압이 쉽네요. 아까 그거 놓친 게 자꾸 그냥 밟혀가지고 저쪽 반대편에 옮길까 말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포인트는 장타가 아니었어. 요 앞에였지. 와, 이 손맛은요 워킹이 훨씬 좋습니다. 멀리서 끌어보니까 선상에서 보던 그 작은 그 녀석 아닙니다. 굉장히 커요. 왜 안 하세요? 파도가 세서 그런가 봉돌이 아. 조류가 좀 세긴 세요. 얘 봉돌이 18호인데 얘 굴르면 쭉 흘러갑니다. 6.0짜리 아. 제가 분명히 이쪽에 쳤는데 벌써 이만큼 와 있어요. 저 배 떠내려가는 게 저 그 속도일 거예요 아마. 저는 여기선 다 했습니다, 사장님. 예, 저 가면은 넓게 넓게 쓰세요. 아, 저쪽으로 한번 가보게요. 아, 예. 자, 포인트 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시. 정말 늦으면 1시 반 정도까지 밖에 낚시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 11시 반입니다. 선상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아이, 참. 확실히 워킹 따로 선상 따로라는 말이 맞아. 각각의 잡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시 없게 그냥 그 큰 문어는 제가 문어 낚시를 하는 한은 계속 아까울 것 같아. 제가 왜 이 낚싯대를 다시 꺼내들었냐면 아무리 커도 드롭봉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에어노스 XT 9형 파워기어 사양이지만서도 그거보다도 베이트 릴 자체가 태생이 파워기어
보다 힘이 센데 그 중에서도 또 파워기어 사양이죠. 이 녀석 아폴로 티탄이 낚싯대가 버텨주는 한은 드롭봉이 가능한 녀석입니다. 물 속에서 저항하면서 오면 오히려 그 저항이 더 크지만 일단 공중에 뜨면 기압이 5.3대 1이라서 제압력은 베이트리를 따라갈 수 없죠. 밑걸림이 얼마나 될지 몰라가지고 등이 좀 푸른 앙금. 요거 하나랑 요즘에 또 그린이 잘 먹는다고 하죠. 선상에서는 뭐야 이거 떠내려가는 것 좀 봐. 어휴 던지자마자 가까이 던지면 안 되나 보다. 채비 필요 없어. 아니지 있는 거는 써야지. 어떻게 던지자마자 이제 이게 16, 94, 32호네? 와, 돌밭이야, 완전. 샤리인데도 물은 맑으네요. 선상도 40호. 여기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물벌이 이렇게 선대 있을까? 과연? 자, 작은 거 한 마리. 오, 작지도 않아. 그래, 그래. 알겠다. 자, 선상용 릴이 이럴 때 좋은 겁니다. 작지도 않죠? 떨구지만 않으면 돼. 자, 선상 릴이 이럴 때 좋은 거예요. 금방 생각되죠? 금방 샌드 이쁘나, 그래. 이거거든. 기분 째지는 거 아니에요? 선상 장비로. 충분히 문어 노리실 수 있습니다. 캐스팅도 됩니다. 선상에서 톡톡 앞에다 던지시면서 서밍 연습하시면서. 와, 이 걸림 뭐 장난 아니야. 근데 낚시하긴 괜찮아요 여기. 뭔데? 아이 또 여기 뭔가 큰 거 있나봐요. 극복할 수가 없네. 에이, 고기는 있는데 둥둥 떠내려가게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계속하게 뽀돌 하나만 가볍게 달고 가볍게 달고 애기 두 개 뽀돌 하나 가볍게 달면 18호네요 애기는 두 개 달고. 또 던지려나? 아유 씨. 아이씨. 그래. 그러니까 채비는 뭐 많다. 뽕돌도 많다. 힘들어서 스피닝 때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해주지 뭐. 예. 저도 던지자마자 두 개 털렸어요. 아, 너무 심하네요, 여기 진짜. 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 뭐? 문어. 문어? 예, 예. 어. 한 띠요. 조금 한 요 정도만 한 거? 그
어디요? 아, 어휴, 너무 다 걸려가지고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무서워서. 아, 드디어 한 마리 왔네. 드디어 오랜만에 한 마리 왔습니다. 랜딩이 중요하죠. 작은데? 그렇지, 랜딩이 중요한데. 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 뭐 방생은 선상에서 잡히든 뭐든 다 거기서 거긴 거지. 그래, 자, 자 얼른 가. 자, 네 마리. 네, 잘 가. 요건 좀 담을 만하다. 아, 아까보다 조금 더 크네. 방생까지 다섯 마리. 여섯 마리. 그래, 간조 가까워지니까. 오, 가고. 떨구지 말자. 어, 괜찮아. 담을 만해. 어! 아, 이런 씨. 아, 그참. 아, 씨. 너무 멀리서 랜딩을 시작했네요. 아, 한 400, 400, 500 사이 정도 되겠는데. 이럴 땐 베이트 릴이 있어야 되는데. 회원님, 돌산대교 밑에요. 나 아침에 2kg짜리 놓쳤어요. 와, 얼굴 딱 봤는데 저기가 지금은 물이 많이 빠졌어요. 간조니까. 근데 중간 턱 있잖아요 형님, 거기에 딱 붙더라고. 와, 진짜 던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울 뻔했어 그거. 형님, 딴 사람 다 꽝조사라도 돼. 형님은 꽝조사라 하면 안 되지. 잠은 좀 주무신겨 그래? 그러면 한 30분 정도만 더 놀다가 깨네. 예예. 조금 시끄럽게 녹음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 여수에서 이 워킹을 한다는 게 나름 정말 즐겁게 재미나게 놀고 갑니다. 워킹을 또 하게 된다면 어디든 간에 좀 라이트하게 장비를 갖춰와서 그렇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릴은 바꾸지 않고 로드를 하나 장만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좀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도 선상도 이 다음 사람을 위해서, 다음 분들을 위해서 문화는 조금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온 자리, 좀 머문 자리 티나지 않게 조금만 시간 할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